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유튜브의 노마드클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2탄? 지금 보시는 썸네일처럼 썸네일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사실 저는 이 테두리 만드는 썸네일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포토샵은 일단 돈을 내야 되고 포토샵을 하려면 또 배워야 되니까 지난번에 알려드린 제가 캔바를 이용해서 좀 쉽게 테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캔바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캔바 프로그램 아직 실행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아래쪽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 그 링크 타고 이렇게 캔바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요. 캔바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물론 유료 버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자,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치수를 눌러주세요. 유튜브 썸네일의 가로 세로 길이는 1280 그리고 세로는 720이에요. 그래서 1280, 720 입력하시고 px 픽셀로 그대로 두신 다음에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얀색 이미지가 나와요. 일단은 우리가 테두리를 만들기 전에 배경에 넣을 이미지 먼저 골라볼게요. 왼쪽에서 사진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배경으로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 찾아서 넣어주시고요. 고양이 모양 해볼까요? 이 이미지를 가로, 세로 이렇게 선택해서 늘려주시면 가로, 세로가 늘어납니다. 고양이 모양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당겨주시면 위치도 변경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 저는 이미지 말고요. 배경 색깔을 지정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배경 부분에서 색깔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한 이미지를 삭제하실 때 오른쪽 끝부분에 쓰레기통 모양 누르시고요. 배경 하나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배경이 색깔이 들어가죠. 자, 여기서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테두리 부분을 제가 입력해 볼게요. 왼쪽 상단에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 요소에 들어가시면요. 기능, 그리드, 차트, 프레임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이 있어요. 여기 도형에서요. 모두 보기 눌러줍니다. 자, 모두 보기에서 들어가시면 이 도형을 하나 눌러보시면 이 도형 모양이 템플릿 안에 들어가죠. 자, 근데 저희는 이 도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비어있는 도형이 필요해요. 어떤 거죠? 네, 맞아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일단 동그라미 지워볼게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끝부분에 휴지통 모양. 그리고 이 네모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 무료라고 뜨지 않고 유료라고 뜨면 우리가 사용이 불가능해요. 사용하시려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되어 있는 것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 네모를 왼쪽 끝까지 당겨주세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당겨서 또 위에 맞춰주고요. 아래쪽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네모 테두리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 테두리를 다른 색깔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테두리를 선택한 이 상황에서 왼쪽 상단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변경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별도로 내가 지정하고 싶은 색깔이 있다라고 하시면 플럽스 부분 누르셔서 색깔을 자유롭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다시 배경 부분을 눌러주시면 적용이 바로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 테두리가 저는 너무 얇아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테두리를 두 겹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테두리 누르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복제 부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하나 더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 테두리가 자연스럽게 작아지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끝부분 잡고요.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맞춰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테두리가 되게 두꺼워졌죠. 그럼 이 안에서 이제 글자도 넣고 이제 이미지도 좀 꾸며보시고 가능하시고요. 테두리를 이렇게 놔두면 이 테두리가 계속 위치가 반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 하나 누르시고요. 여기 부분 보시면 잠금이라고 있어요. 잠금 눌러주시면 이 테두리 이동이 안 돼요. 뒷부분에 있는 테두리도 누르시고 잠금 눌러주시면 이동이 안 돼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 배경 부분에 텍스트 눌러서 텍스트 입력하실 수 있어요. 혹은 요소 눌러서 그라데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선이라던가
아니면 아이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배경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볼게요. 일단 제가 바꾸고 싶은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누르시고요. 이 이미지를 끝까지 맞춰줍니다. 이미지 넓혀줘야겠죠. 자, 그럼 어때요? 지금 테두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이 테두리의 뒷부분으로 보내야 돼요. 이 이미지 누르시고요. 위치 부분 누르셔서 뒤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나 뒤로 갔죠. 다시 위치 부분 눌러서 뒤로 가주세요. 그러면 두 개 부분 뒤로 갔어요. 그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이 이미지 뒷부분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활용해서 썸네일에 테두리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테두리 부분을 지우고 싶다 하시면 선택하시고 지금은 잠겨 있어요. 이 잠겨 있는 걸 해제해 주시고 쓰레기통에 버려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요소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조금 이용해서 이렇게 꾸며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어떤 썸네일들을 보면은 한쪽이 아예 색깔로 칠해져 있고 그 위에 썸네일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도형 이용해서 편집이 가능하시고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요소에서 도형 누르시고 네모 부분 클릭해 주시고 이 네모를 끝에 맞춰줍니다. 길이를 좀 늘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늘려주고 이 네모 부분 색깔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핑크로 해볼까요? 좀 촌스러운가? 이런 식으로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든.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하신 다음에 이 위쪽에 글자를 써주시는 거예요. 텍스트 누르시고 글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썸네일 왜 이렇게 만드는지 말씀드렸죠? 오른쪽 하단에 하시면 나중에 이 글자가 잘라요. 그래서 캔바를 이용해서 썸네일 만들기. 지금 이거 글자 같은 경우에 밑에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워볼게요. 지우고 얘를 한 번 더 복제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자, 지금 왼쪽에 선 보이시나요? 네, 이 선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라고 하고 이 캔바라는 글자 위로 올려줄게요. 썸네일을 늘려주는 거죠. 저는 썸네일 글자는 무조건 큰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눈에라도 한 번 더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초콜릿 색깔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낫나요? 그럼 이것도 색깔 바꿔볼까요? 핑크색. 좀 낫나요? 근데 잘 보시면 썸네일 되게 잘 만드시는 분들은 엄청 썸네일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 바인데 어쨌든 이렇게 네, 썸네일 제작이 가능하고요.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